어젯장 이슈가 있었던 업종 살펴보는 기업 이슈 시간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은 2차 전지부터 반도체 그리고 소외된 업종까지도 상승세를 보이면서 코스피는 다시 2800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어떤 이슈들이 상승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테슬라의 상승세에 불이 붙었습니다. 전거래일에 테슬라가 예상치를 웃도는 2분기 차량 인도 실적을 기록하자 10% 넘게 폭등한 데 이어 오늘도 6% 넘게 뛰었는데요. 투자회사 베어드의 수석 애널리스트는 이에 대해서 테슬라의 강력한 인도량을 봤을 때 이른 전기차 투자 심리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보인다고 밝히면서 이 같은 기대감에 국내 2차 전지 업종도 일제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또 이런 가운데 LG 에너지 솔루션에도 개별 호재가 있었던 것이 2차 전지 투자 심리 를 개선시켰는데요. LG엔솔은 주구 업체가 장악한 LFP 배터리 시장을 뚫고 LFP 배터리 대규모 수주에 성공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유럽 자동차 업체 르노에 59만 대분 LFP를 공급할 예정인데 국내 배터리 업체 중 차량용 LFP 배터리 공급 계약을 맺은 곳은 LG에너지솔루션이 처음입니다. 첫 대규모 수주에 LFP 관련주를 비롯해 2차 전지 업종 전반이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요. LNF가 9.22%, 또 에코프로머티가 7.23% 뛰었고요. 에코프로 BM도 4.66% 상승했습니다. 이외에 삼성 SDI가 4.27%, LG에너지솔루션도 4.22% 상승세 기록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베트남 총리를 만나 디스플레이 등 주력 사업 투자 지속을 약속했습니다. 이 회장은 삼성 베트남을 글로벌 최대 규모의 디스플레이 모듈 생산기지로 격상하기 위해 향후 3년간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는 삼성 디스플레이가 세계 최초로 충남 아산의 8.6세대 IT OLED 라인을 구축하는 것과 관련해 여기서 생산되는 노트북 패널의 후공정 라인을 베트남에 구축하는 방안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삼성 디스플레이는 연간 1,000만 개의 노트북 패널을 생산할 수 있는 라인을 구축할 예정인데 이에 따라서 베트남에도 연 1,000만 개의 노트북을 생산할 수 있는 규모의 모듈 라인을 구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삼성전자 계열사의 소재, 부품, 장비 등을 공급하는 협력사들의 수혜 기대감도 커지면서 관련주들이 상승했는데요. 웰킵스 하이텍이 13.52% 올랐고 테크윈과 피롭틱스가 10%대 상승했습니다. 또 이외에도 LG 디스플레이가 3.58% 뛰어 올랐습니다. HLB가 간암 신약에 미국 FDA 승인을 재추진한다는 소식에 HLB그룹 전반이 무더기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HLB는 지난 5월 FDA로부터 보완 요구 서한을 받으면서 간암 1차 치료제 신약 허가 승인이 불발됐었는데요. 추후 FDA와 다시 미팅을 가진 HLB는 FDA 측으로부터 추가 지적사항이 없고 또 기존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답변이 충분해 추가로 보완할 자료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FDA는 보완 요청 서신 발급으로 지연됐던 본 심사를 다시 속행하기 위해서 재심사 신청서를 제출할 것을 권고했다고 말했습니다. FDA는 해당 서류 접수 후 판단 기준에 따라 최대 2개월 또는 6개월로 심사 기간을 정해 해당 기간 내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데요. 신약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재차 커지면서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어제 HLB 제약, HLB 그리고 HLB 생명과학 모두 상한가에 거래됐고요. HLB 테라피틱스가 27.39%, HLB 글로벌이 24.34% 오르면서 강세 흐름 보였습니다. 상반기에 부진한 흐름을 보였던 게임주가 최근 들어서 좋은 시세를 기록 중입니다. 최근 주요 게임사들이 연이어 신작을 발표하면서 게임주 투자 심리를 끌어올렸는데요. 지난주에는 NC소프트가 첫 콘솔 게임 배틀크러쉬를 선보였고 데브시스터즈는 쿠키런 모험의 탑을 정식 출시했습니다. 또한 어제는 넥슨이 슈팅 게임 퍼스트 디센던트를 국내외 시장에 동시 출시했는데 출시 첫날부터 전 세계 게임 수익 순위 2위를 기록하면서 흥행 조짐을 보였습니다. 아울러 하반기 기업 공개 대어로 꼽히는 시프트업의 상장이 게임주 전반에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최근 진행된 수요 예측에서 시프트업은 223.6:1을 기록하면서 지난 5월에 상장한 HD 현대 마린 솔루션의 수요 예측 경쟁률을 넘어섰습니다. 공모가는 희망 공모가 상단인 6만 원으로 확정된 가운데 공모가 기준 시총 3조 5천억 원으로 게임업계 4위에 등극할 전망입니다. 이 같은 기대감에 관련주들이 크게 올랐는데요. 어제 신작 출시 소식에 넥슨 게임즈가 14.38% 뛰어 올랐고요. 넷마블과 넵튠이 2%대, 모비데이즈와 룽투코리아가 1%대 오름세 나타냈습니다. 지금까지 어젯장 이슈 살펴봤습니다.